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정확하게 보시고요. 첫 번째 문장에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 career in the public eye. 대중들의 눈 속에 있는 직업이란 말은 바로 공인이란 말이 되겠죠. 만약 당신이 공인이라는 직업을 가진다면 People will judge you without even knowing you. 사람들은 당신을 모른 채로 판단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크게 무리 없고요. It never bothered me. 하지만 이 공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나를 결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뭐할 때까지? Until last winter. 작년 겨울 때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never until이 되겠습니다. never가 나와서 구문이 잘 안 보여졌나요? 바로 not until 문장이 되겠죠.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작년 겨울 때까지 이 공인이라는 직업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 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직업이 나를 괴롭혔다. 비로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 겨울은 어떤 시점입니까? When this whole scandal started. 이 모든 스캔들이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I was unsure about if I would be able to keep my position as a city official. 자, 나왔죠? 자, 일단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I was un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에 about,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 하는 것이 와야 되겠죠. 명사 역할 하는 것이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마지막으로 명사죠. 그래요. if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다음에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어 역할 못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못해. 그런데 이 if 절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했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는 그러면서 인지 아닌지 대해서 갖추고 있는 것은 바로 whether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She, 공직자로서 내가 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왜냐? Since my credibility have been taken away from me. 여기서 since는 접속사로서 때문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신뢰성이 나로부터 아사 가졌기 때문에. 자, 3번. 내 신뢰성이 무엇을 아사간 게 아니라 나로부터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적절합니다. 다음, all those articles have been damaging. 이 모든 신문 기사는 가히 파괴적이었고 during my political career, 내 정치 경력 기간 동안에 I have learned, 나는 대절이야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Nothing has ever come close to being as dangerous as the winter written word. 자, 일단 4번도 맞다. 그러면 문법 포인트는 뭐냐? Come, close, to,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 하는 것 근처에 오다. 그런데 대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구문입니까? as 구문이죠. 그러면서 이 대절의 주어가 뭡니까? nothing, 부정어죠. 부정어로 시작을 하고 즉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왔고 a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형식은 원급이지만 내용은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문서의 글, 즉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만큼이나 위험에 필적한 것은 없다. 즉 신문 기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faint와 뜻이 같은 것은 바로 기절하다,
pass out이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제목 문제 치고는 살짝 어렵습니다. In the past two decades, the internet has become a universal necessity all around the globe. 지난 20년 사이 인터넷은 전 세계에 걸쳐서 보편적인 필수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What once started as a government sponsor and regulated project in Western nations has since, 여기서 since는 부사입니다. Spread everywhere and connect people, businesses, and societies of all varietie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주어입니다. 한때 정부에서 후원하고 규제된 프로젝트로 시작했었던 것이 그 이후로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고 사람과 기업과 다양한 사회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동사 1, 동사 2. However, 그러나, 그러나가 정답입니다. It is also commercial in nature in that users have to pay for personal connections and data rates.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n that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in that은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뜻은 라는 점에서입니다. 사용자가 개인 접속 및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또한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입니다. In nature, 본질적으로. As a result, 그 결과, some internet providers have sought to expand their control over internet speeds in order to charge customers more for faster access. 그 결과, 몇몇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통제권을 확장시키려고 추구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 더 빠른 접속을 위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The legal systems in many countries have found this form of greed to be unjustified. 자, 오형식입니다. 주어는 the legal systems, 동사는 have found. find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사용되면 찾다가 아니라 알다, 생각하다입니다.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법적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인터넷 제공 업체의 욕심이 unjustified,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왜냐? As the internet today serves as a public utility, much like water and electricity. 그 이유는 오늘날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전기와 매우 흡사하게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How different society use the internet. 다양한 사회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가,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다음에 인터넷 속도 바로 탈락. 왜? 세부 내용이니까. 왜? 제목은 전체 내용을 담아야 하니까. 답은 3번입니다. 동등한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 왜? 공공재니까. 4번. 인터넷의 정부의 규제.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 성격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정부에서 한때 규제했었던 적이 있었죠. 인터넷 초창기에.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